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프로 장비족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티저 영상이 나와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베린저사에서, 그 베링거라고 부르고 이제 베린저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베린저사에서 나오는 X32 후속 모델 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지금 티저 영상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티저 영상에 대한 링크는 제 영상 밑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티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유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선 굉장히 기다려지는 제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로 봐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실까요? 좋아요. 이 티저 영상 중간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유저 1번, 유저 2번 하고선 이제 좌측에 화살표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니까 이 뱅크를 갖다가 유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사이너블 그 채널 뱅크를 만들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상위급 모델에 가게 되면 뭐 디지코 같은 거 가게 되면 이제 채널을 내가 마음대로 실질적으로 있는 채널 말고 내가 운영할 채널들을 막 모아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채널들 뱅크를 만들어서 그 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얘가 그 컴퓨터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휴이 장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이 장비로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뱅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넣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정 가운데에 있는 이제 커스텀 컨트롤이 있어서 이 버튼들을 갖다가 셀렉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좌측에 보면 채널 뱅크의 채널 쪽에 있는 미터가 보이는데요. 이 미터에 이제 개인 미터들이 이제 개인 미터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레벨 미터를 보게 되면 두 개예요.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이 스테레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40채널짜리 콘솔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억스하고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48채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채널이 스테레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채널을 봤을 때에는 스테레오 미터가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채널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간 채널들이 스테레오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LED로 해서 표기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셀렉트하고 솔로하고 뮤트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런 건 좀 그전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뷰 버튼을 누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거죠. 과거의 X32 같은 경우에서는 채널을 셀렉트를 하거나 이제 창에서 홈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커서 키를 갖다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보통은 솔로 버튼을 눌러 갖고서 그 솔로가 그 셀렉트죠.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돼 있는 채널이 이제 그 창에 뜨게 돼 있었는데 얘는 지금 뷰 버튼을 눌러서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창에 대한 정보를 그 터치스크린 창에 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디지코하고 동일하죠. 디지코도 이렇게 셀렉트를 할 게 뭐 SD8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그 컨트롤 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뱅크는 이쪽 위에 있고 좌우에 있으면서 가운데까지 있는데 조종창이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 경우 이쪽 창을 보고 싶을 때 이쪽에 있는 이제 그 화면 셀렉트 하는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게 되면 이쪽 채널 창이 가운데 화면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 기능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이 트랜스포트 기능들이 추가된 거 봤을 때는 이게 휴이 컨트롤, 그러니까 컴퓨터에 DAW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로, 휴먼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그 셔틀을 갖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DAW 컨트롤하고 바로 위에 써 있죠. 네. 그 컨트롤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요. 예상했던 바고. 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몇 개 흥미로운 게 조금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풋단을 보게 되면 인풋단에 게인이 있고 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콘솔처럼 아날로그 게인을 조정하는 게인을 따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트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얘가 이제 녹음을 할 때에는 라이브 상황하고 녹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라이브 상황에서는 게인 값을 너무 올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생각을 한다면 게인 값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어떤 악기는 녹음은 잘 돼야겠는데 라이브 상황에서 크게 확성을 하면 안 되고, 크게 확성을 하지 않으려고 페이더를 좌 밑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페이더는 0 지점까지 올려서 쓰되 실제로는 게인 값을 작게 잡아놓고 써야지 운영하기가 편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하는 게 게인을 충분히 올려서 녹음 레벨은 충분히 들어가게 하되 트림으로 쭉 게인을 트림으로 이제 디지털 게인을 낮춰서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페이더가 0dB까지 올려도 운영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고급 콘솔에는 있었어요. 디지코나 마이다스나 이런 콘솔에는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을 갖다가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게인 조정 따로 있고 트림 조정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제 고급 콘솔 계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녹음에 조금 더 신경 썼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녹음에 신경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뀐 게 로우 컷하고 이제 하이 컷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틸트가 들어갔네요. 틸트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톤 밸런스 자체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 틸트 기능을 이렇게 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흥미롭네요. 틸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톤 밸런스를 고음 쪽으로 하느냐 저음 쪽으로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인풋 섹션에 있다라는 게 조금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이퀄라이즈 섹션에서는 뭐 일반적인 뭐 RTA 뜨면서 EQ 조정할 수 있는 거, 과거에 있던 그대로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 사진을 봤을 때에는 이게 인이어 모니터링 할 때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다가 넓히고 좁히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채널마다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채널이 스테레오로 묶일 수가 있는데 스테레오 묶였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와이드한 패닝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좁힐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터치로 해놨다. 터치로 해놨다면 아마도 앱이 이런 걸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이 있거나 뭐 인이어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한 앱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렇게 조절한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채널이 스테레오 채널로 되어 있고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흥미로워요. 네, 이 후단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익스펜션 슬로우 창을 보게 되면 SD 카드를 두 개로 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 XD 카드 있는데 보게 되면 64채널 SD 카드 레코딩하고 이제 플레이백하고 되어 있어요. 즉 64채널 멀티트랙 레코더가 4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SD 카드로. 대단합니다. 네, SD 카드로 그것도 두 장까지 꼽을 수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의 공연을 갖다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각 트랙별로 멀티트랙으로. 네, 굉장히 괜찮고요. 크게 보이는 거는 8개의 마이크 프리와 그다음에 8개의 라인 아웃풋이 보이는데, 마이크 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이다스 거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콤보 단자로 되어 있네요. 콤보 단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TRS 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억스가 아닐까 싶어요. 억스의 인 아웃풋 단자가 아닐까. 과거에 있던, X30이랑 비슷하게 억스일 것 같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AS-EBU 단자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투 채널씩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조금 흥미로운 거는 다음 사진을 같이 보게 되면 조금 옆에 넘어가면 이제 스테이지 커넥션이라고 해서 SC 단자라는 게 그 XLR 단자로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글이 나오지만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새로운 포맷의 스테이지 모니터링 하거나 스테이지의 인아웃풋 단자하고 연결하는 단자인가 봐요. 네, 스테이지 커넥터라고 써 있고 이게 지금 32채널까지 된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문서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찾다 말았는데 이게 좀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이도컨전 단자로 해서 좀 ABCD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ABC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BC까지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이게 그 전에 있던 AS50으로 울트라넷이죠. 울트라넷으로 지금 인아웃을 할 수 있는 걸 3개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총 32채널씩 오가는 거 64채널짜리 곱하기 3으로 해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쪽에 가게 되면 USB 2.0 단자 보이고 이더넷 단자도 두 개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더넷 단자 두 개를 했다는 거는 하나는 뭐 유선 커넥션 하나는 뭐 무선 커넥션 뭐 이런 거 용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은 됩니다. 네, 흥미롭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림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레이아웃이 되게 막 바뀌었는데 4개 단위의 레이아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뱅크를 4개 단위를 썼고 이 4개 단위를 잘 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 흥미로웠던 게 제일 오른쪽 가에 마스터단을 4개로 딱 고정을 해놓은 게, 요거는 고정을 해놓은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페이더하고 보니까 요게 매트릭스하고 뭐 몇 개를 여기다 딱 고정을 할 수 있게 해서 쓸 수 있게 마스터단을 4개로 줄여놨다는 거죠. 사실 마스터단을 많이 만질 일이 공연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스터단을 딱 가에다가 딱 4개만 만들어 놓고 안쪽에 있는 12개 채널의 뱅크하고 8개 채널의 뱅크를 갖고선 인풋하고 아웃풋을 둘 다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예, 이게 되게 생각을 좀 잘한 것 같아요. 12뱅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드럼 믹스가 8개로 끝나지 않고 12개까지 쓸 드럼 믹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뱅크에 묶어놓고 드럼 믹스를 12개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쪽에서는 이제 보컬들, 보통 8명이면 8개면 보컬들은 충분히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뱅크를 쓰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요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좌측은 인풋단, 끝에 네 개를 아웃풋단으로 좀 줄여놓고 인풋단을 좀 많이 쓰게 해놓고, 네, 트랜스포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그 유저 펑션들 키들은 이쪽 중간에 넣고 놔두고, 터치 스크린으로 웬만큼 하면서 위에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들 따로 해놓은 거.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 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글로 나오는데, 글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24개의 모토라이즈드 이제 10mm 페이더를 다 했고, 3개의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그 세 섹션은 나눠져 있는 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리모트 IO 커넥티비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총 입력은 144개의 인풋과 아웃풋 시그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AS50에서. 그러니까 AS50 포트, 아까 얘기한 이더넷 포트 3개 있죠? 그 이더넷 포트 3개를 통해서 144채널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32, 96. 그거 조금 모자라게 됐겠네요. 그쵸? 32, 64에 96, 96에 96이면 144가 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192까지 갔어야 되는데 144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AS50 포트를 이용해서 144채널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네, 뭐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고 이제 각도 조정할 수 있는 스크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로터리 컨트롤과 데디케이티드 칼라 TFT로 해갖고선 채널마다 이제 각각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제대로 잘 돼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요게 있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64x64의 그 녹음 포트가 있던 것이 사진에서 봤을 때도 그게 옵션 포트였어요. 옵션 포트로 이거 레코더블하게 그 SD 카드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카드를 꼽을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에는 웨이브스 사운드 그리드 테크놀로지 그 카드, 그러니까 웨이브 플러그인 카드를 써서 웨이브스하고 이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단테를 쓰거나, 단테는 AS67하고 같은 거니까, 단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카드를 옵션 모듈을 장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도 이제는 동작을 하는, 네, 베링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USB 포트에 대해서 나왔네요. USB 입전용 포트를 사용해서, 야, 이것도 잘했네요. 입전용인데도 불구하고 48x48. 그러니까 48채널 입력에 48채널 아웃풋을 했는데, 아마도 48채널 입력에 48채널 아웃을 하려면 24비트에 뭐 48kHz의 품질로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산상으로는 얼추 가능하긴 하거든요. 모자르나? 네, 16비트로 낮춰서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계산상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USB 인터페이스를 갖고선 DAW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매키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DAW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게, USB 단자로 쓸 수 있다는 게 여기 나오죠. 네, 이거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 얘기예요. 그 듀얼 SD 카드를 사용해서 그 레코드하고 플레이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64채널 레코딩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능 갖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리허설 때 오디오 세팅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가고서 본방에서 잘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로서 시간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이 기능 활용하면 뭐가 되냐면, 리허설 때 레코드를 같이 가버려요, 일단은. 네, 리허설 때 레코드를 같이 가버린 다음에 최대한 리허설 때 소리를 다 잡아요. 근데 아쉽잖아요. 그러면 뮤지션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플레이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채널에서.
네. 그대로 플레이백을 하면서 아까 마저 못 잡은 것을 뮤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연주를 들으면서 더 소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거 앨범 만들려고 64채널의 그 멀티트랙 레코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라이브 엔지니어가 세팅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이런 걸 활용한 세팅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네. 네,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 네 채널에 아웃풋 단 오른쪽 끝에 있는 네 채널에 메인하고 매트릭스하고 이제 그 중요한 채널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맨 오른쪽 끝에다가 놔뒀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마스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스터는 공연 중에 건드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거 프리미어 FX인데 아 이제 그 이펙트가 이제 그때는 스테레오로 네 채널 정도밖에 X31에서 못 썼는데 이제 스테레오로 8채널까지 그러니까 스테레오 8채널이니까 16채널이죠. 그러니까 페이더 뱅크가 8개씩 돼 있는 8개의 이펙트를 스테레오까지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야 이번 정식으로 TC 거 알고리즘을 넣었고 렉시콘 거 넣었고 퀀텍 거 넣었고 EMT 거를 넣었다고 나오네요. 이펙트는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TC하고 렉시콘까지 들어갔다면 정식으로 된 게 들어갔다면 소리가 굉장히 괜찮겠네요. 와.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스테레오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 EQ라든지 모듈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서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아까 이펙트 외에도 다른 것들 다이나믹 계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채널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인풋 채널은 40개의 인풋 채널이라고 나오고요. 40개 인풋 채널 모두에는 5개의 플러그인을 꼽을 수 있는 슬롯이 달려 나온대요. 즉 채널 뱅크에 5개의 플러그인들을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외에도 그렇죠. 거기에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빈티지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나 컴프레서들을 넣을 수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 슬롯에도 인서트 단자를 넣을 수가 있다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8개의 억스 채널에도 스테레오 억스 채널이 8개가 아까 뒤에 봤던 그 억스들 단자들 그 인풋 그 TRS 단자가 스테레오 되어 있는 억스 채널 입력인가 봐요. 네, 억스 채널에도 마찬가지로 4밴드 파라메트릭 EQ가 선택이 그러니까 과거 X32에서는 사실은 그 억스 단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채널의 기능이 그냥 들어와서 믹스할 때 보내주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었는데 얘는 이번에는 이제 4개의 파라미터 EQ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커스텀 컨트롤이 가능한 16개의 래칭 타입이나 또는 모멘터리. 그러니까 래칭은 한번 누르면 잡혀 있고 한번 누르면 빠지는 그런 타입. 모멘터리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그런 타입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놨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개의 메인과 8개의 매트릭스, 16개의 스테레오 버스가 돼 있는 네 콘솔이네요. 네, 4개 메인, 8개의 매트릭스, 16개의 스테레오 버스. 아, 예, 좋네요. 그리고 듀얼 인서트, A 파라메트릭 EQ, 스테레오 이미지. 아, 스테레오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네요. 아, 풀리 다이나믹 프로세스. 자, 그 모든 아웃풋 단 있죠. 아까 얘기한 메인, 매트릭스, 스테레오 억스, 스테레오 억스 스테레오 버스들에는 이제 두 개의 인서트 단자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플러그인들을 인서트 단자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밴드짜리 파라메트릭 EQ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스테레오 이미저가 여기 들어갔네요. 네, 아까 얘기한 인이어 모니터링 할 때 스테레오 이미징을 어떻게 줄일 거냐 넓힐 거냐 하는 조정하는 게 여기 있네요. 네, 스테레오 이미저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풀 다이나믹 프로세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대요. 네, 요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요새 인이어를 많이 쓰니까 인이어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다가 넓히거나 좁힐 수 있게 해놨던데,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두 개의 이더넷 포트가 있다 그랬는데, 네, 네트워크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두 개 해놓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built in special for. 아.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옵셔널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낄 수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카드 있죠. 단테 같은 카드.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킹 브릿지라는 게 아마도 단테 아니면 AVB일 것 같은데 단테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단테가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디라든지 ADAT, 그 다음에 워드클락 카드를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옵션으로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왔네요. 스테이지 커넥트 32채널이 여기 있네요. Low Latency Interface for the Personal Monitoring. 그러니까 퍼스널 모니터링을 위한 스테이지 커넥트라는 단자인가 봐요. 근데 XLR 단자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아무튼 그게 32채널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쓰거나 또는 아날로그 인아웃 박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AS-EBU 스테레오, 아까 얘기한 그 스테레오 인아웃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밸런스나 언밸런스, TRS, 억셀러레이터 라인 인풋, 넷 아웃풋. 아, 그럼 아까 8개가 스테레오가 될 수도 있고 모노가 될 수 있는 8개의 입력들과 그 다음에 아웃풋, 위에가 입력이고 아래가 아웃풋인가 그랬나 봐요. 8개 채널이. 그리고 TRS 커넥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디 인아웃에, 아, 미디 인아웃에 GPIO 포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GPIO는 이제 접점 신호로 플레이어들을 제어를 하거나 탈리 기능 같은 거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와, 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양쪽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네요. 네, 어떠세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왜냐하면 지금 베링거 X32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콘솔로 지금 자리 잡은 가운데서 그 다음 차기 콘솔이 나오는데 금액대는 그거보다 올라가겠지만 많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대중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콘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 생각보다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이 있고요. 아주 관심이 있고요. 최대한 저도 빠르게 이 장비를 접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티저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이야기해봤거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발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